지민 완치 및 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급성 충수염 수술까지 진행한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이 5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은 입원 초기 경미한 인후통 증세를 보였지만 완쾌됐고 수술 부위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지민은 현재 퇴원 후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민 역시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금방 완치할 수 있었어요. 의사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걱정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건강해진 상태를 알렸습니다. 빅뱅 4인조 컴백.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이 올봄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곡 녹음 작업은 모두 마쳤으며 현재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뱅의 신곡은 2018년 3월 발표한 싱글 꽃길 이후 약 4년 만에 멤버들과 잘 협의됐다. 그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 빅뱅 활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현무 확진에 난리 난 연예계. 방송인 전현무와 양세형이 코로나19 여파로 전참시 녹화에 불참했습니다. 전현무는 4차례 신속항원 검사를 거쳐 3번 음성 결과를 확인했지만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PCR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양세형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됐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녹화를 쉬기로 했습니다. 전참시 전현무의 빈자리는 서장훈이 채웠지만 전현무가 전참시 외에도 나 혼자 산다, 국대는 국대다, 프리한 19, 토파원 25시,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등 6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던 만큼 파장은 큰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3일 녹화가 진행됐던 토파원 25시는 제작진과 출연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고 나 혼자 산다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전현무를 제외한 채 녹화를 강행하게 됐습니다. 전지현, 뇌파 재계약 불발. 2013년부터 뇌파의 모델로 나선 전지현은 10년 가까이 롱런을 하며 재계약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뇌파는 전지현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낼 정도로 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업계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지리산 PPL의 후폭풍 탓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리산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9.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막을 내렸으나 스타 작가와 배우가 총출동한 블록버스터치고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죠. 특히 극 초반부터 어색한 CG와 과도한 뇌파 PPL로 뭇매를 맞아 뇌파는 기대했던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 뇌파 측은 지리산 협찬 후폭풍이라는 것과 관련해선 언급을 거부하는 분위기로 다만 8년여간 당사 전속 모델로 함께해준 전지현과 계약이 종료됐다. 이전부터 충분한 논의를 해왔던 건으로 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려 한다는 공식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조용한 피네이션. 아이돌 커플 현아와 더니 프러포즈를 알리면서 결혼설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는 나흘째 침묵 중입니다. 결혼설이 알려진 이후 피네이션 관계자는 각 매체에 확인 중에 있다라며 말을 아꼈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아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냥 말하기도 귀찮은 거 아닐까? 사실 소속사에서는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그냥 둘의 결혼 사실이 맞다고 한마디만 해주지. 당사자들이 결혼한다는데 입장 내고 할 게 뭐 있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